뿌리 깊은 나무는 수많은 폭풍과 가뭄을 견디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시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면서 병원비가 분당의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저희 엄마는 이미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남들 앞에서 우는 건 싫어서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한 주에 주급이 280만 원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아는 분은 딱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유충 레이디 인 핑크. 음악인이자 의료인이었던 우리 장현희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장현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입사 동기죠? 네. 2014년도에 그전에는 음악 하셨고, 네. 간호사로. 네. 음악은 4살 때부터 계속 했고요. 신장내과 간호사로 한 10여 년 정도. 4살 때부터 피아노, 네. 신동이셨다고. 그 동네에서는 그냥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요? 근데 왜 계속 안 하셨어요? 일단 좀 집안적으로, 네. 이렇게 밀어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또 교수님 레슨도 받아야 되고 막 그거를 감당하기 좀 저희 집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어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르간에 대한 거를 조금, 네.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이제 피아노 인구는 너무 많다. 네. 피아노는 집에다 있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연습용으로 집에서 사는 것도 그냥 제일 저렴한 게 한 650만 원 정도. 오.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샀죠. 그걸 다 알바하면서 감당하신,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진짜 진기 명기 나가도 된다. 그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라면을 먹을 수 있었어요. 컵라면. 시간이 없어서. 네, 운전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렇게 피아노 레슨하면, 네. 술 차놨어요? 술 차놨죠. 그때 당시 이제 IMF여가지고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500만 원, 550만 원 정도까지도 벌었어요. 한 달에요? 한 아파트 한 라인을 그냥, yeah. 하루는 쫙 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8살이에요. 28에, 네. 그렇게 혼자, 네. 레슨해서 부동산, 네. 집도 유부하시고 대단하실대요.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굉장히 순탄하게. 그 다음엔 어떻게 인생이 전환되신 거예요? 결혼하고선 집을 사고, 네. 저희 남편이 또 일본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4년 정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음악이라는 게 이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뉴스에서, 네. 미국 간호사 저거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음악 치료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나 미국 가서 간호사 하면서 저 음악 치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미국 갔죠. 미국을 또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정말 진짜 되게 황당했던 게 추진력이 좋으신데요? 추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그냥 생각하면 가야 되는, 가서 이런 비자라던가 이런 게 좀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때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 미국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건데, 네. 갑자기 이제 08학번으로 다시 간호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키우면서 딱 신데렐라처럼 12시 땡 하면 이제 일어나서 밤새서 과제하고. 그러면 그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고시는 봤죠. 그 자격증을 따시고, 네. 미국을 가셨어요 또?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조금 많이 편찮으시게 되면서, 네, 못 갔죠. 근무했던 그 파트가 신장내과인데, 네. 그게 미국에 가서 하기가 굉장히 최적화된 테크니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미국에 못 갔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면서, 저희 남편은 이제 둘째고, 네. 첫째 이제 아주버님이 그 호텔 경영학 교수님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셔서 이제 소믈리에랑 박사 과정을 밟고, 네. 다시 이제 돌아오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아주버님이 쓰러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거를 조금 아주버님이 많이 감당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위기가 온 게, 그때 이제 저희 분당의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어머님의 그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환자실 하루 비용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거를 그동안에 이제 아주머님이 되셨는데, 시어머님은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알게 된 거고, 저희 엄마는 사실 저희가 일본 갈 때 이미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2003년에 받으셔서 알고는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머님이요? 네네, 저희 친정엄마. 파킨슨 약에 대한 부작용, 이제 그런 걸로 척추 측만이 오면서 이제 허리가 좀 굽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고 이제 수술 받는 도중에 조금 많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수술 후에 퇴원을 하셔도 이렇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 엄마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시고 저희 시어머님은 고려대 안암, 고대 안암 중환자실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딱 홍길동이고 싶더라고요. 네. 몸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는 병원을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병원에 이제 저는 신장실 일하는데 거기 병동에 이제 저희 시어머님을 장기 입원을 시켜드렸죠. 이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포기 안 하셨어요? 남들 앞에서 우는 건 싫어서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님은 어떻게? 지금도 계속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남편도 내가 엑스트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커미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찾아서 그때는 그냥 그걸 되게 버텨내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 살아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애를 쓰는데 자꾸 그쪽으로 이 결과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럴 만도 한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잘 어떻게 버티셨어요? 신앙의 힘이었죠. 일단 기도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 좋아하는 프로가 개그 콘서트 이런 거잖아요. 웃긴 거 웃을 일이 이제 없으니까. 그럼 저희 회사를 만난 거는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르간 연주하는 그 교회에서 네. 만나셨다고 네, 네, 하셨죠? 네. 부모님 다 편찮으신 그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그 음악 활동을 그 오르간 말고도 이제 옹기장이라고 옹기장이 예. 옹기장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를 가르쳤던 선배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이 회사를 소개시켜 주신 네. 거기 이제 멤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네.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양미경 스폰서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천자 편합본 스폰서님, 이정아 다이아님, 뭐 서경유골드님 다 같은 성가대였어요. 아, 정말요? 아, 그렇게 만나셨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희를 가까이 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갔을 때 네. 이렇게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막 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도 관심도 없고 또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남편이랑 집에 오면서 아니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것만 막 진짜 막 하늘 뛰고 막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양미연 스폰서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오르간 치면은 뒤에서 기다리셨다가 2층에서 이제 뭔가 등이 따갑잖아요. 그 보면은 막 본인을 만나고 가라고 막 그래서 막 모션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얘기를 들으셨다고 저희 엄마 이제 그때 파킨슨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엄마한테 도움되는 거 알려주고 싶다면서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회사 이름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진짜 이상한 거야. 이러고서는 갔는데 찾아보셨냐고. 그래서 안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암환자인데 다시 잘 찾아보라고. 근데 그 암환자라는 것이 제가 꽂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했던 그 신장내과에 암환자들이 치료받으러 많이 내려오시는데 약간 그런 자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딱 보면 네. 암 환자인지 아닌지 아는데 네. 근데 본인이 암 환자라고 하시는데 진짜 암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스타트였어요. 궁금해서 알아보게 된 스타트. 아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어프로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거는 어머님 네. 말씀을 들으시고 결국은 나의 어떤 이익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을 통해서 도우고 싶으신 어머니를 맞아요.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신장내과 과장님 있으니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의심이 좀 많은 네, 의심 엄청 뭐.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올케도 간호사거든요. 근데 저희 올케는 진짜 좋은 병원에 이제 좀 능력 있는 간호사니까 올케랑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엄마 제품만 좀 사드리는 그냥 소비자로 하고 저는 이제 일도 안 먹었었죠. 근데 이제 엄마가 드시고 맨날 이제 수액 같은 거 좀 맞춰드리고 뭐 별로 이렇게 기운 못 차리셨는데 네. 그 영양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 그때 속된 생각엔 네. 그거 드시고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그 기운이 나는 것 같다는 말에 네. 비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 제품 사드린 거는 사실 그때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상금을 우리 남편도 모르는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이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걸로 나는 이제 끝이다. 내 할 돈이 다 했어.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엄마가 더 드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 형편 모르시는 거 아닌데 그리고 그런 얘기 잘 못하시는데 야미호 스폰서님한테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엄마를 계속 좀 드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전에는 설명해 준다로 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걸 제품을 좀 계속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있는지 한 1년 정도로 굉장히 잘 드시고 네. 다시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그건 어메이징한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재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셨어요? 네. 건강해지시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지셨는데 꾸준히 이제 제품 드시고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네. 파킨슨 지금 거의 22년 차시거든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건 없어요. 저희 제주도도 오셨죠? 처음에 거제 네. 2017년도에 근데 딱 저희 엄마만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같이 여행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거기 해돋이 걸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냥 도보 네, 오셔? 네, 네, 네. 어머님 한 제품 드리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사장님도 이렇게 섭취하는 타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드시고 네. 더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야미호 스폰서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해독을 이제 권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해독이 웬 말이냐. 나는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이다. 그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간호사니까 안 먹고 잘 설명하겠다. 그건 사기다. 그래서 저보고 꼭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을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타이밍이 다니는 그 재직하는 병원에 직원들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이, 중성지방 수치가 또 엄청 높아가지고 약간 직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저희 신장실 수원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다. 어떻게 간호사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신장 투석 환자들이 먹는 고지혈증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서 매일매일 먹고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투석 환자들도 한 달 내내 잘 먹어도 떨어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먹었는데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의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속는 셈 치고 비포가 피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애프터를 피검사를 해보겠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또 검진과장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제 회사 얘기나 제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니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오기 쉽지 않은데 뭐 했냐고 제가 또 그냥 뭐 제가 신장 투석실 간호사를 하면서 환자들 식이 교육을 진짜 장난 아니게 시켰거든요. 반쪽짜리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영양, 식이 이런 교육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냥 왜냐면 무조건 약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하신지는 월 500 정도 되실 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풀타임 하신 거네요. 네. 월 500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4년 정도. 풀타임으로 저희 일 하시고 지금까지. 네. 그럼 가장 높은 500 정도 벌었을 때부터 지금 한 1,500, 2,000 정도 벌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성향이 아니셨잖아요. 그럼 나름 빨리 가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때 예전 생각하면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소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좀 저를 계속적으로 좀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소비자였잖아요. 뭔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약간 영양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의료인으로 그래 영양 강의 뭐 보상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삐딱선을 많이 탔죠 제가. 그래서 대치를 이제 한 달에 한 명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좀 소개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게 아니 한 달에 한 명 소개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스폰서님이 웃으면서 아니 그럼 두 달에 한 명을 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명도 못 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달에 한 명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1년에 한 명도 소개 못 하시겠었는데 갑자기 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이제 내 생각을 조금 바꾸고 뭔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볼 게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 막 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좀 어리석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연애하는 거 썸 타는 것처럼 약간 계속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미국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동네 조그만한 이런 회사가 아니고 아 정말 제대로 된 뉴트리션 기업이라는 걸 그때 이제 딱 느끼고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그 전에는 오라고 해야지 오고 이제 뭔가 제가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딱 생각했던 거는 딱 첫 스타트가
제가 월급을 간호사 월급을 그 당시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로.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피아노 레슨 같은 경우 제가 한 명을 더 이제 받게 되면은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그냥 딱 받게 되고 그걸 매달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간호사 월급으로는 뭐 3년 차, 5년 차 돼도 10만 원, 12만 원 올라야지 한 달에 만 원씩 더 받는 거여서 그게 좀 절망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로 비즈니스적으로 딱 했었던 그 첫 주에 한 주에 주급이 28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통장에 찍힌 저의 그 주급을 보고 아 이거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좀 다른 시각들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력으로 네. 이제 밀어붙였죠. 그때 270만 원이 주급으로 들어올 정도면 이미 사장님께서 뭔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날 보통 오프가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그 시간들을 가서 쓰고 거기서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의료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속도는 되게 안 나는 것 같처럼 좀 느껴졌는데 씨가 뿌려지고 막 밭이 읽어지면서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확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시간들은 좀 더 많이 배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딱 두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제가 이 사람이 주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도 이제 함께하는 행복 에너지 해피니스 팀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하지만 축복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과정은 어떻게 극복해내셨어요? 지금 자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자존감이 높아서 네. 간호사는 특히 이제 신장투석실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면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거칠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많이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웬간한 거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나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한테는 그 저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더 큰 그릇이 되면 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런 말이 써 있었었어요. 성공해라. 그러면은 네 뭐 같은 말도 명언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때까지는 지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다 하면은 진짜 계속 그 힘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를 차에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뭐 기도를 하든 뭐 울부짖든 뭐 소리를 지르든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호사 때보다는 지금 시간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훨씬 네. 더 여유로운 상태가 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 회사를 만나게 해줬던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네.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 교회를 조금 계속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을 조금 돕는 아이를 조금 뒷바라지도 하고 원하는 대로 또 뭐 연수도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는 이제 미국 졸업장도 나오는 좀 학비가 좀 비싼 데를 보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었는데 제2의 사장님과 같은 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주신다면 그 신장투석실 간호사 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여태까지 아픈데 하나도 없어서 병원 안 와봤다 네. 이런 사람들이 건강은 진짜 필수고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영양제도 당연히 먹는 시대가 됐는데 어떤 거를 골라 먹을지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저처럼 좀 치열하게 네. 의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들이랑 일을 할 때는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근데 그게 이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하려는 그런 원동력과 동기부여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이 내 일에 대한 자신감 나아가서 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을 안 내면서 뭔가 성공하기 원한다거나 비법 막 이런 거 네. 이건 약간 좀 트릭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명언 있거든요. 박찬자 스폰서님의 명언 냉장고가 넘어져도 네. 나가라
냉장고가 넘어져도 나가라. 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주부들한테. 저도 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성공자의 이제 그 반열에 오르고, 또 저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하고, 아, 뭐 그냥 되게 쉽게 된 것처럼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루틴을 반복을 한다든지 뭐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든지, 뭐 매일매일 진짜 오뚜기처럼 매일매일 다시 새로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도 네. 있으니까, 누구나 노력하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지금까지 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